과연 시간 투자 효율이 얼마만큼 나오냐가 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반갑습니다. 허브인벳 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가치물 종목은요, SK 하이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출렁하셨을 것 같은데, 제가 오늘 뭐 장중에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은 스무스하게 또 올라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세상 편하게 팔짱 끼면서 주식시장 보고 있었는데, 갑자기 삼성 SDI가 이제 뭐 제가 영상을 찍는 종목이다 보니까 갑자기 변동성이 좀 심하게 보이더라고요. 뭐야? 무슨 일인가? 했더니 뭐 전반적으로 뭐 에코프로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뭐 전반적으로 질질질질이 아니죠. 훅훅훅훅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어제였죠. GM 쪽에서 배터리 리콜,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리콜 이슈가 나오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 했는데, 또 SDI나 뭐 에코프로 이런 쪽에서는 크게 뭐 노이즈가 없었어요, 사실.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랑 SK 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, 그럼 LG 화학의 똥망하면은,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똥망하면은 SK 이노베이션 수혜를 보는 게 아닌가 해서 어제 그런 부분이 보여줬죠.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수혜를 보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민다고 해서 좀 의아했어요. 무슨 악재가 있나 2차전지에? 딱히 뭐 나온 것도 없습니다. 보니 약간 그냥 고점에 대한 피로감이 좀 시장에 좀 노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. 지수는 많이 꺾였는데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은 또 가는 종목들은 좀잘 가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일시적으로 좀 물량이 나왔나 했어요. 하다가 이거 왜 이렇게 빠지지 하는데 코스닥이 좀 변동성이 더 있었을까 볼게요. 야, 이거 이렇게 밀다가 이렇게 반등을 해버렸어요. 여기서 외국인들 엄청 나가다 외국인들 다시 들어왔어요. 코스피도 마찬가지죠. 그러면서 시장이 빠질 만큼 많이 빠졌구나 이제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SK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뭐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 실적도 엄청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잘 나왔어요. 실적뿐만 아니라 뭐 지수 편입 이슈로 갔었죠. 지수 편입 이슈로 가다가 어느 정도 좀 재료가 좀 프레시하진 않죠. 안아졌죠. 그러면서 약간의 좀 이제 피로감을 좀 느끼는 그런 가격 구간에서 지금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아시겠지만 2차전지 관련해서 무한 찬양 론자이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의 성장성이라든지 향후 뭐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단한 번도 없어요. 단한 번도 없고,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실제로 저희 VIP에서도 매매를 많이 했었습니다만, 2차전지 관련주들은 어차피 짧게 볼 종목들도 아니고 하루 이틀 볼 종목도 아니고, 내가 뭐 단타 치려고 2차전지 뭐 이런 대형주 들어서 단타 치나요?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일일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, 한 가지 과연 시간 투자 효율이 얼마만큼 나오냐가 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성장주들 있지 않습니까? 뭐 수소, 뭐 2차전지, 전기차, 뭐 해상풍력, 태양광 이런 친구들이 뭐 향후 성장 전망이 굉장히 좋은 거는 뭐 누구나 다 알아요. 실제로 뭐 자금 집행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, 뭐 바이든 정부는 뭐 1700조 원, 뭐 신재생, 뭐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,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가 언젠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시장은 매일매일 열리고,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하냐, 또 6시간 반 동안 맨날 맨날 열리는데 거기서 어떻게 누가 돈을 버냐, 이 싸움이라서 정말 내가 진짜 저는 투자예요.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잘 모르겠고,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정신 없는 것도 잘 모르겠고, 나 진짜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게 3년이든 5년이든 뭐 삼성 요즘에 나오는 얘기 보니까 삼성전자 뭐 5년 봐야 된다, 10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, 그 시간 동안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하는 거죠. 근데 내가 주식을 통해서 뭐그 기업과 내가 투자하는 기업과 공생 관계로 가보겠다라고 하면 투자하시면 됩니다.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주식으로 좀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시장에서 굉장히 좀 트렌디하고 핫한 게 과연 어딘지 이 부분을 잘 찾는 게 중요해요. 물론 저는 하반기는 뭐 하반기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성장주의 흐름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VIP 포트가 성장주에 몰빵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, 성장주 흐름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보는데,
지금 이제 뭐 여러 2차전지 관련주들 놓고 봤을 때는 과연 고점에서 한번 뚫고 또 갈지 아니면 신고가 주고 한번 돌릴지 이거에 대한 이제 뭐에 기로에 서 있다. 네, 기로에 서 있다고 보여집니다. 만약에 SK, 제가 조금 아쉬운 건 그거예요. SK테크놀로지가 여기서 흔들다가 오늘과 같은 흐름을 보여줬으면 뭐 하루 쉴 수 있지. 좀 쉬다가 이렇게 다시 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미 약 대략 한 달 전에 찍고 지금 한 달 동안 추세를 밑으로 빼버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디까지 밀릴지 어디서 멈출지 하락 브레이크를 어디서 멈출지는 뭐 해야 된다? 아, 충분히 체크해야 된다. 제가 드리는 말 이해가 되시죠? 아 진짜 나는 공생관계에다 투자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체크하고 나발이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? 그냥 SKI 테크놀로지가 실적 잘 나오는지 분리막 잘 하고 있는지 전고체 배터리가 언제쯤 나올 건지 그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 혹여나 내가 만약에 뭐 어딘가에서 들어왔는데 아 난 얘랑 또 그게 뭐 공생관계까지 가져야 되나?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시나 이 한 달에 대한 효율을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그런 시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.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. 뭐 SKI 테크놀로지 뿐만 아니라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은 급하게 하락을 매력 꽂아준 다음에 이틀 동안 좀 반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? 그럼 누군가는 반등을 보여줄 때 털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반등이네? 추가적인 반등 나오면은 난 비중을 어떻게 해야지? 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허공제TV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주력주들도 있지 않습니까? 실적주도 있고 성장주도 있고 정부에서 진짜 완전 집중해주는 그냥 대놓고 여기다 집중하겠다 라고 하는 기업 중에 굉장히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도 사놨고 하는데 그런 종목들은 체크를 하고 있어요. 우리가 최초에 진입했을 때의 재료라든지 모멘텀 이런 게 훼손이 없는지 뭐 실적에 노이즈는 없는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노이즈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단기 수익, 단기 종목들 뭐 변동성 요인 혹은 뭐 트렌디한 섹터 안에서 놀고 있는 그런 종목들 매매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원칙 그대로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SKI 테크놀로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카카오뱅크, 뭐 SDI, 뭐 대한전선, 시젠 다 똑같이 말씀드렸어요. 다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기 저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. 실제로 저희는 뭐 어쨌든 시장을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주력주는 무조건 더 살 거고요.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 하는 대로 또 할 겁니다. 근데 이제 저희야 뭐 계획을 다 짜놓고 애초에 뭐 상반기 계획, 하반기 계획, 내년 상반기 계획을 다 짜놓고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되 뭐 시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좀 매매 전략을 바꿔가는 정도지 완전히 막 큰 물줄기의 흐름을 막 완전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여러분. 지금 굉장히 고민 많은 시기인 것도 팩트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도 팩트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번 좀 건설적으로 생각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이번 주 끝자락에 잭슨 홀 미팅 있지 않습니까? 잭슨 홀 미팅에서 어느 정도로 정책 방향성이 좀 나올 거예요. 정책 방향성이 나오면은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도 잡힐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한번 시장 시황도 체크하시고 환율도 체크하시고 중국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국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 꾸준히 체크하시면서 꼭 성공한 투자 방향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혹여나 내가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저희 8월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. 본래 1년에 120만원, 한 달에 10만원꼴로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건 동일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추가적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. 방송반도 저희가 있는데 장 중에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서 같이 주식시장을 보는 또 다른 클래스예요. 여기 저희가 일주일 동안 체험기간 또 드리고 있으니까 혜택 좋을 때, 뭔가 이렇게 정신없고 난잡할 때,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를 때 이번 이벤트 꼭 활용하셔가지고 저희 허공제TV 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1644-1873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. 카카오톡 친구 추가, HBTV 천사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상담문을 남겨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